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57년 만에 첫 한파 경보와 함께 대설 경보가 내려진 한라산에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시내에도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도로 사정도 종일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간간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제주 산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 동부의 대설 경보 등 전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지면서 한라산 어리목에 60cm의 적설량을 보이는 등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라산 1100도로와 516도로, 제2산록도로와 첨담로에선 이 시각 현재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다른 주요 산간도로 역시 안전장비 없이는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역대급 한파와 폭설에 오늘 낮 한때 전력 사용량이 95만 9천 킬로와트에 달해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했습니다. 제주 전역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제주공항엔 급병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고 다른 지역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항공편이 10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제주 전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져 선박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산간에 최대 50cm 이상, 해안에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